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이엔드 유저분들께서 많이 쓰는 스피커가 포컬 소프라 2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소프라 2를 매칭을 해서 그리고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캄 SA30을 소프라 2와 매칭을 해서 풀 D락으로 오토 세팅 기능을 돌린 다음에 음질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가, 서로와의 매칭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상당 부분 음악을 여러 가지를 전 감상을 했고요.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언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재생한 음악은 스팅 음악이죠. 스팅의 노래죠. 스팅. 사실 제 나이 또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 로망의 음악들이 이제 스팅이었죠. 대표적으로 영화 레옹의 주제가인 Shape of My Heart. 이 음악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스팅의 다른 노래들을 좋아하는데요. 두 곡을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지금 아캄이 얼마만큼 지금 소프라 2를 제어를 잘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캄의 지금 이 음질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아캄 SA30의 판매 가격을 고려한다면요. 지금 저 무게가 55kg짜리 스피커 한 대당 55kg짜리 소프라 2를 이런 정도로 제어를 해준다는 거는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단은 저음의 텐션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보컬의 목소리의 상쾌함도 좋아요. 소리가 얇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소리가 뭐 저 특별히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D락을 돌렸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향상이 되었죠. D락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게 이제 오토 세팅 기능이에요. 요즘 이제 하이파이, 개인용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에 많이 종종 이제 계속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는 좋은 오토 세팅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작사에서 유료로 구매를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작사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만. 근데 아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풀 D락 사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D락을 세심하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제가 D락 세팅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건 진짜 많이 변한 겁니다. 근데 이 오토 세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가정에서 오토 세팅을 한다라고 해서 항상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파트 환경에서 좌측은 뭐 베란다 창문이고 오른쪽은 부엌이나 복도 쪽으로 뻥 뚫려 있고 그러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유리가 가깝게 있으면 유리 쪽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밸런스가 안 맞아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뻥 뚫린 곳은 소리가 허전하게 느껴져 버리고 일단 핀 포커싱이라든지 이미징이라든지 밸런스 같은 게안 맞아 버려요. 그리고 소리의 이제 집중력, 좌우 반사를 통한 소리의 집중력, 이미징, 뭐 저 정교함 이런 느낌도 약해지게 돼요. 중저음의 텐션이라든지 정교함도 약해지게 되고요. 근데 D락 라이브를 돌리면 그걸 잡아줍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다소간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앞으로 대고도 해야 되고 저 뒤로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맨 땅바닥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수의 경험자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세팅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돌리면은 밸런스가 좋아져요. 근데 이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게 항상 모든 개인의 취향에 다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밸런스가 중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그 중립적인 사운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볼륨까지 올려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소리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다라는 게 무슨 환상감을 가질 만한 그런 특출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D락 라이브를 돌리고 나서 여기는 전문 청음실이다 보니까 D락 라이브에 대한 효과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음질의 밸런스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소프라 2에 대한 구동력도 확실히 더 좋아져 버려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아캄 SA30 정도의 가격에 올인원 앰프로 소프라 2를 이 정도까지 구동을 시키고 대역 밸런스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까지 높은 대역은 상쾌하게 낮은 대역은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답답함이 없게끔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앰프가 과연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오토 세팅 기능을 일반 가정에서 실행을 시키면 소리가 다소 밋밋해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토 세팅 기능을 돌린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대역별로 EQ 조정이 또 가능합니다. 소리가 좀 약간 밋밋하다. 중고음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1kHz 이상부터 살짝 길이 올려주면 돼요. 저음이 좀 약하다. 그러면 저음 부분을 또 살짝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금방 좋아집니다. 이 D락 라이브 풀 오토 세팅 기능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세팅을 했을 때좀 대충 마이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충 세팅을 해서 좀 밋밋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오토 세팅 기능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 중립적인 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오디오적인 쾌감은 오히려 살짝 죽어버리는데 밸런스는 좋아지긴 하지만은 좀 중고음이 살짝 더 상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EQ 조정을 살짝만 해주면 된다. 저도 방금 전에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 청음실이다 보니까 EQ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EQ 조정을 만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왜냐? 오토 세팅만 딱 완료를 하고 나서 들어봤을 때 팝 음악도 좋고 클래식 음악도 좋고 재즈 음악도 좋고 보컬 음악도 좋고 다 좋아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 삼아서 저음의 텐션감이나 단단함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 곡을 들을 때는. 그리고 오늘 내가 기분상 혹은 반대로 중고음이 좀더 상쾌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중고음이 좀더 투명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음은 살짝 줄이되 중고음은 좀더 깨끗하게 나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 디락 라이브 이 필터 세팅을 저장을 3개까지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르게 저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세팅은 그냥 풀 오토 디락 그거를 베이직으로 세팅을 하고 2번 세팅은 저음이 단단해지는 세팅으로 하고 3번 세팅은 저음은 살짝 줄이되 중고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팅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진짜로 좋은 사운드는요. 뭔가 어떤 특정 대역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대역의 에너지의 분배가 아주 고르고 그렇지만은 중고음은 절대 답답하지 않고 저음은 절대로 매가리가 없지 않은 저음에도 충분한 만큼 파워감과 힘과 탄성과 탄력이 있고 탱글탱글함이 있고 중고음도 충분한 만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상쾌함과 해상력을 갖추고 있고 그게 구동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척도예요. 일반적으로 척도 좋은 사운드의 척도이면서 스피커가 구동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프라 2 같은 스피커를 쓰고 계시면 한번 댁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음이 탱글탱글하게 시원시원하면서도 단단하게 잘 나와주는가. 동시에 중고음도 답답하지 않게끔 해상력도 좋고 상쾌하게끔 잘 뻗어주는가. 그런데 그런 사운드를 지금 얼마짜리 앰프로 만들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은 재즈 음악 두 곡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음 영상을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면서 재즈 연주 음악을 녹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재즈는 항상 안개 같은 느낌의 사운드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재생한 이런 류의 재즈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끊어질 듯 말듯 하면서도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올라간 듯 하더니 내려가고, 내려간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 듯 하더니 내려가고, 내려간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연주되는 게 재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맺고 끊음을 또렷또렷 또랑또랑 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저렴한 F들도 해요. 그리고 저렴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도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단조롭죠. 너무 인스턴트적이죠. 그러니까 저렴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비슷한 가격대에 나온, 심지어는 더 비싼 가격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도 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너무 맺고 끊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에너지를 딱딱 깔끔 단정하게 맺고 끊는 것보다 에너지를 중후하게 계속 깔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주는 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금 아캄 SA30은 소프라2라는 굉장히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도 그걸 지금 해내고 있어요. 전혀 답답하지 않으면서도요. 힘이 약한 앰프를 매칭을 하면요, 저음이 안 나와버려요. 저음이 뚱, 뚱 했을 때 그 저음이 안 깔려버려요. 그 저음이 이 배와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몸 이 중앙으로 이렇게 딱 저음이 딱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게 부담스럽지는 또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트럼펫 소리나 색소폰 소리는 말끔하게, 공기감 있게, 넓게 탁 이렇게 펼쳐져야죠. 그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또. 그러면서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앰프 자체는 슬림하지만 저 앰프는 일반 AB 클래스 방식이 아니잖아요. G 클래스 방식이죠. G 클래스 방식. G 클래스 방식은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과 강력한 성향의 D클래스 방식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토 세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두루두루 또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해봤던 건 아니지만은
오늘만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은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가격대의 올인원 앰프로 소프라 2로 재즈를 듣는다? 클래식을 듣는다? 없어요. 이 정도로 만족스럽게 재생해주는 앰프 없어요. 근데 SA30은 지금 굉장히 근사하게 다른 그 어떤 장비의 도움도 없이 굉장히 근사하게 재생을 해주고 있다. 근데 그것이 풀 오토 세팅 D랑 라이브 기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앰프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성능의 G클래스 방식의 증폭 방식의 고성능 앰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절대로 디자인만 보고 오디오 기기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
네, 클래식 음악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클래식 음악 듣기에도 참 좋아요. 네, 일단은 소리가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폭넓은 대역을 무리 없이 여유롭게 재생을 해주죠. 근데 그러면서도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소리가 좀 데드해진다거나 답답해진다거나 축 처진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넓은 대역을 재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고역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앰프를 매칭을 해서 스피커 가격이 지금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스피커 가격이 몇 분의 1 정도 되는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해서 제법 편성이 크면서도 스케일감이 있는 클래식 협주곡을 이런 정도로 들려준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넓이도 넓은데 상당히 칭찬할 만한 거죠.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해보면은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요, 볼륨을 안 올리고 싶어야 좋은 음질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볼륨을 별로 안 올리고 싶어요. 볼륨이 낮은 상태에서도 제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스피커를 제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얼마나 볼륨 크게 올려놓고 풀 스케일로 듣습니까? 집안에서, 일반 가정에서? 별로 안 그러잖아요. 별로 안 그런지 다 압니다. 단독주택이라 모르겠지만은. 단독주택이라고 했더라도 클래식 음악을 항상 풀 스케일로 듣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얼마든지 클래식 음악을 좀더 부드럽고 좀더 감미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도 저 고가의 무거운 스피커를 저 슬림한 앰프가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d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You're a shooting star I see, a vision of ecstasy. When you hold me, I'm alive.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저음이 강력하게 나오는 팝 음악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앰프가 스피커를 탱글탱글하게 탄성력 좋게 강력하게 제어를 잘 해주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재생을 해봐야 되는 음악들이죠. 이거를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 재생을 하면은요, 일단은 저는 500만원 미만의 앰프에서는 이런 정도의 저음을 내줄 수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올인 앰프를 떠나서 그냥 단품 인티 앰프까지 포함을 해도 한 5-600만원 미만에서는 이런 정도의 저음을 내줄 수 있는 앰프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왜 그러느냐? 양감은 많이 나올 수 있죠. 저음의 양감은. 어떤 분들은 저음의 양감이 버디대하게 이렇게 중후하게 많이 나오면 그게 이제 거기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게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저음은 아니죠. 깔끔하고 단단하면서도 강력한 저음은 아니죠. 너무 무거운 저음인 거죠. 너무 무거운 저음. 너무 무거운 저음으로는 이런 팝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힙합음악이라든지 테크노음악이라든지 일렉트릭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텐션감에 빵 이렇게 때려주는 느낌의 저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가격에 올인원 앰프가 어떻게 소프라2에서 이런 정도로 강력한 사운드를 내줍니까? 그러면서도 소리의 타이밍, 소리의 스피드, 텐션감 있는 중저음의 제어력, 그러면서도 동시다발적인 중고음의 상쾌한 이탈력과 펼쳐짐, 소리를 이렇게 쫙 뻗었다가 다시 이렇게 쫙 당겨주는 느낌 등 굉장히 준수하잖아요. 준수함을 넘어서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 재생을 하면 저음이 아예 가볍게 나와버리거나 깡마른 저음이 나오거나 너무 딱딱한 저음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캄 SA30보다 더 고가이면서 성능이 더 좋다라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도 제가 다 매칭을 해봤는데 중고음이 생생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중저음이 좀 그냥 심심하게 좀 미끈하게 나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앰프보다 D클래스 방식이면서 방금 같은 이런 텐션의 음악을 들었을 때 더 좋은 느낌을 받으려면요, 제 경험상으로는 프라임웨어 프리파워 앰프 정도 되어야 방금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재생을 했을 때 확실히 더 나았기는 더 나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누프라임 에볼루션 시리즈 정도 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무조건 가격이 2배 이상 더 비싸지죠.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가격의 제품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여성 보컬곡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중고음역대하고 중저음역대를 이 D랑 라이브 소프트웨어에서 따로 또 이제 데시벨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고음역대가 플러스 1dB인가 1.5dB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캄 SA30은 기본적인 이 G클래스 방식에 의한 고성능의 느낌. 고성능의 느낌. 강력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보자면은 누프라임 에볼루션 시리즈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느낌의 D클래스 직폭 방식의 느낌. 그런 느낌의 장점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B클래스 직폭 방식의 앰프들에서 느껴볼 수 있는 매끄러움, 소리의 매끄러움. 그리고 좀 그 약간 오거닉한 느낌들,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듯한 느낌들, 소리의 밀도감과 두께감, 그런 느낌들도 다분하게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매칭을 하고 잘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정말 잘 만들어진 AB클래스 직폭 방식의 앰프들의 장점과 강력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D클래스 방식 앰프의 장점까지도 두루두루 잘 이용할 수 있는 앰프가 바로 아캄 SA30이다. 그리고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DA10도 현존하는 최고급 칩 ES9038 탑재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은 정말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 정작 중요한 오토 세팅 기능을 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오히려 기능을 따질 것 같으면은 오토 세팅 기능을 풀로 갖추고 있느냐. 그게 더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기능성이 좋은 거예요. 기술력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음질을 비교해서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다른 앰프의 음질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곡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팅의 노래가 적절할 듯 합니다. 스팅의 노래를 두 곡을 재생을 했는데 한 곡은 중저음이 아주 파워풀하게 나오는 곡이고 다른 한 곡은 마치 재즈 보컬처럼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목소리가 돋보이는 그런 류의 재즈적인 느낌의 노래죠. 길게 들어볼 것도 없고 더 많이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교 대상의 앰프가 어떤 앰프인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앰프도 때로는 매칭이 바뀌면 되게 좋은 앰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앰프가 소프라 2를 구동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저음이 나오는 곡, 저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음이 너무 벙벙거리고, 볼륨을 좀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피커가 통제가 안될 때, 앰프에 의해서 스피커가 통제가 안될 때, 좀더 시원스럽고, 좀더 호방스럽고, 좀더 강력한 음을 듣고 싶다고 볼륨을 더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저음은 더 벙벙거려요. 그 저음이 공간을 때리죠. 그래서 공간을 때리고, 공간을 울리죠. 그러면 그 공간이 또 울려요. 그러면 저음이 더 벙벙거려요. 그러면 그 저음이 중고음을 덮어가지고 함몰을 시켜요.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이 돼요. 그래서 볼륨을 못 올려요. 볼륨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는 저 앰프가 최고 볼륨이 99거든요. 지금 69까지 올린 거예요. 69까지. 팝 음악은 45를 안 넘어갔고요.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는 50 중반 정도가 최고 볼륨이었습니다. 50 중반 정도면은 지금 방금 재생했던 저 앰프의 볼륨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분리도도 더 좋고, 중고음도 훨씬 더 상쾌하고, 중저음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볼륨을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앰프는 왠지 볼륨을 더 올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볼륨을 더안 올려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앰프가 좋은 앰프다. 성능이 좋은 앰프다. 볼륨을 왠지 계속 올려야 될것 같은 앰프는 안 좋은 앰프예요. 힘이 약한 앰프예요. 근데 볼륨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는 지저분한 사운드만 계속 더 나오는 거니까. 소리만 더 커진다 뿐이지 음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번잡한 사운드가 계속 더 번잡하게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음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퀄리티가 통제가 되는 퀄리티의 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번잡한 소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동이 안 되는 매칭에서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될수 있지만, 지금 앰프가 스피커를 통제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소프라 2의 음질이야.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런 매칭의 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아, 소프라 2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스피커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프라 2에는 사실상 300만 원짜리 앰프 매칭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요, 지금 매칭한 저 비교 대상의 앰프가 아캄보다 더 비싼 앰프입니다. 아캄보다 더 비싼 앰프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음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재즈풍의 그 노래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면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소리가 막 축축 처지잖아요. 악함으로 들었을 때는 이미징이 이렇게 땡글땡글 하면서도 맺히잖아요.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소리가 너무 가볍거나 얇지도 않잖아요. 소리의 명료함과 소리의 정교함과 그러면서도 소리가 빛나는 듯한 그 색채가 딱 살아있어요. 그러면서도 볼륨감과 밀도가 있어요. 악함으로 재생을 했을 때는. 그 음악이, 단순 보컬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연주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지금 이 앰프로 재생을 했을 때는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볼륨은 계속 올리고 싶어요. 볼륨을 제가 70 넘어서까지도 올려봤는데 소리가 번잡해가지고 볼륨을 올릴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될 때는 볼륨을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더 소리가 지저분해지고 더 번잡해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아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해보신 분들이면은요. 제가 왜 특정 브랜드만 그렇게 강조해서 추천을 하느냐. 비교를 이렇게 해보세요. 비교를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저앰프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으시겠어요? 결과는 간단해요. 결과는 간단해요. 내가 어디 가서 들어봤더니 더 좋더라, 더 나쁘더라. 그거 한번 경험한 거 가지고 제품을 완벽하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재생한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팅의 노래 두 곡만 재생을 했지만 아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보컬 재생했죠. 스팅 노래 재생했죠. 팝 음악 재생했죠. 저음이 강력하게 나오는 음악 재생했죠. 재즈 음악 재생했죠. 클래식 음악 재생했죠. 한 가지 앰프로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게다가 앰프 가격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소프라 2를 매칭을 해서. 근데 마치 에너지가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죠. 앰프는 구동력 따로 평가하고 음색의 매력을 따로 평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음색의 매력도 나쁘지 않지만 음색의 매력도 오디오적인 쾌감도 좋고 음악적인 표현력도 썩 나쁘지 않지만 구동력이 상당히 좋아버리죠.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라고 또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분과 함께 경험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또 한번 언젠가는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랑 라이브 세팅하는 방식 같은 것도 함께 뭐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캄 SA30 정말 좋은 부품들이 들어간, 절대로 디자인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면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DA10도 ES9038이라고 하는 최고급의 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신 기능들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HDMI 단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G클래스 방식의 고성능 증폭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구글에서 G클래스 방식이 뭐냐고 검색을 하면요, 가장 모범적인 예로 아캄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아캄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앰프다. 앞으로 미래에는 G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굉장히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